안녕하세요. 과학저술가 정인경입니다. 이번 강의는 모딩의 과학사 강의 재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강의의 제목이 역사와 문화로 이해하는 과학인문학입니다. 사실 과학사는 뭐 인류의 탄생부터 그 다음에 수천 년 동안에 어떤 아주 방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제 역사, 문화, 과학인문학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삶이 중요하냐, 그다음에 지식이 중요하냐 얘기하면 다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지식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두 가지 문제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제 아주 거칠게 이제 분류를 하면은 이 질문이 사실 세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는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지구는 돈다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지구는 돌고 있다라는 어떤 과학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야 이성으로 응? 인간의 이성으로 이 진리를 탐구하고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을 알아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계몽주의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계몽주의, 인문학, 그리고 거기에 가치에 대한 발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 사실과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 이 과학과 인문학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은 두 문화 진영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과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사실 인간이 만든 언어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지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이 관성이죠. 사람들이 왜 과학과 인문학을 왜 이렇게 따로 보기 시작을 했는가? 과학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지식이고 인문학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가치 지향적인 어떤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신경계가 사실 쾌감, 불쾌감을 느끼고 어떤 느낌을 갖고 그다음에 감정이라는 걸 갖거든요. 근데 감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가치 판단을 할수 있는 아,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어떤 가치 중립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학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굉장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증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관찰이라든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될수 있으면은 가치 중립적인 지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과학을 사람들이 발견을 했죠. 이렇게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이뭐 17세기 근대 과학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인문학 이렇게 보면은 그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문학에서는 사랑이 굉장히 운명적이고 또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무엇이라고 이제 인문학 책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과학은 사실 사랑에 대해서 야, 사랑이라는 게 인간이 이 사랑의 서사들을 보면은 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 분류로 카테고라이즈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간이 좋아하는 사랑의 형태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에선 이 사랑을 굉장히 미스터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은 사랑이 인간이 왜 사랑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의 사랑, 이성애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 왜 남자 여자 커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그런 취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사랑을 굉장히 예측 가능한 이야기로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 보면 이 인문학에서 얘기했던 사랑이라든지 과학에 대한 사랑 그러면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느덧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노예제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과학과 인문학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실을 토대로 가치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예전에 과거에 굉장히 혐오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이 동성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건 타고나는 것이고 이런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이 발견이 되니까 이 동성애 합혼이라든지 사랑에 대한 것도 사실 제도적으로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삶을 보면은 대단히 과학과 인문학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강의에서 이제 역사와 문화로 이해하는 과학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 한국에서 과학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야말로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어떤 만들어지는 어떤 맥락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서양에 있는 어떤 엘리트라든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지식을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것도 당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문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는 바로 뭐냐면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당시에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는 최근에 뭐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코로나19라든지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어떤 위기의식들을 굉장히 갖죠.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인식이라든지 생각하는 게 변화하는 게 바로 가치체계인데 제가 볼 때 이 가치체계가 바로 문화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문화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문화적 자생력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 문화 이렇게 하면 과학사를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있어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있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어떤 그죠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스스로 가치체계를 바꾸가면서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대한 과정들을 본다면 그 과정이 뭐냐면 사실을 토대로 가치 판단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대사회로의 어떤 변화라고 얘기하면 뉴턴이 사실 태양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지상계 천상계가 없고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부인권론이죠. 이 우리 모두 다 인간이 존엄하고 그 다음에 이 왕으로부터 어떤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헌 군주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근대 사회로의 어떤 발전을 하게 된 것이 사실 과학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역사 그 다음에 문화 과학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이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과학은 무엇일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이제 꺼낸 건 뭐냐면은 그 제 책 뉴턴의 무정한 세계에서 일제강점기에서의 한국에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 과학 그렇게 얘기하면 당시 이제 우리가 근대사회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과학을 굉장히 받아들여서 뭔가 이제 어떤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 해방 이후에서 과학을 받아들여서 어떤 경제개발을 하고 산업화 근대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대적 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학하면은 이게 이제 가치중립적인 지식이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떤 과학이 어떤 정치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이라는 것이 앞서 얘기했지 어떤 그 시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주변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것과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한 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과학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왔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거, 문화, 그리고 그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그 인문학이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지금 과학 공부 잘하면 저절로 합리적 사고가 생겨나고 민주시민이 높아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건 뭐냐면 이게 2015년이죠. 그 국과과정 개편에 통합과학을 배울 때 그 교육 개정 그 지침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통합과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는 뭐냐면 합리적 사고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한다. 이렇게 과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과학 공부에 대한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과학 공부를 하면 저절로 합리적 사고가 생겨날까? 저는 이런 의문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뭐 원자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맥스웰의 방정식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 공부만 해였지 과학이 가진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해 볼 기회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독서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이 교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침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겉도는 느낌들이 굉장히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과학과 인문학이 융합된 인재, 융합형 인재를 키운다. 이렇게 목표는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정말 이 과학이 정말 방향성이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 이제 그 모든이의 과학사 강의에서 그 맨 앞에 서문에 앎은 삶을 바꾼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앞서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과학이라는 것이 뭐 이게 가치중립적인 지식이다 또 내지는 경제개발의 도구다 이런 것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좀 더 더 이 문화적이고 과학문화적이고 좀 더 더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과학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정말 과학이 만들어진 어떤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기술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어떤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양날의 검인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탐구하는데 정말로 이 과학사라는 것들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 과학, 그러니까 과학의 탄생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과학혁명이에요. 과학혁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과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고대 그리스 과학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과학의 탄생 그러면은 뭐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이 고대 그리스에서 과학이 탄생했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때가 과학만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 모든 것이 다 탄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시에는 굉장히 그 종교적인 사고 방식 그러니까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 신의 의지에서 세계를 참 설명했었는데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우리가 이 가치의 변화죠. 그러니까 가치체계를 변화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인식하는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코 자연스럽거나 수능적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어떤 위인들이죠.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꼭 이제 뭐 강연장이나 이런 데서 꼭 강조하는 얘기예요. 사실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면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철학자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사실 인문학의 효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소크라테스 얘기하면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탈레스라든지 엠페도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자연주의적 설명을 해서 세계를 이제 자연에 의거해서 뭐 우주에 있어서의 근본 물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탈레스는 물이라고 답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 소크라테스가 왜 그 인문학의 효시가 되느냐면 그 학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목표 즉 얘기해서 아 세상에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우리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뒀죠. 사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주 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들이 바로 뭘 했냐면은 신화에서 과학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 신으로부터 설명을 했던 것으로 해서 자연주의적인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합리적 사고가 도대체 무엇이지?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저는 설명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창조론이 있고 여기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론은 그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지구상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이해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화론이 있어요. 그럼 진화론은 아주 어려운 얘기들 있죠. 뭐 자연선택이 나오고 적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체가 나오고 변이가 나오고 이러면서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어떠냐면 창조론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은 일단 질문이 있으면 창조했다라는 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서 즉 결과만 있고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은 나름대로 논리적 추론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답을 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설명력이에요. 과학사를 보면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거 왜 공부하나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틀린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뉴턴이라든지 뭐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만 배우면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사실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냈던 논리적 추론, 우리가 큰 얘기에서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그 설명력의 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사실 고대 그리스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합리적 사고가 뭐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어떤 설명의 힘이 있다라는 이 얘기가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냐면 사실 사회에 이렇게 있으면 뭐 소크라테스도 그 사회의 어떤 기득권 층에 의해서 어떤 죽임을 당했는데 당시의 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 즉 여기서 옳고 그름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론들이 굉장히 있으면 그 이론들을 이렇게 막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쟁하는 이론들 사이에서 어떤 이론이 옳고 이것들이 어떤 것이 더 세상을 바꾸는 데서 중요한 이 사실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눌 때 사람들에게 합리적 사고에 호소하고 그리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플라톤이 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증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수학적 증명이라든지 근대 과학이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데이터죠. 뭐 관찰,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뭘 얘기하냐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뭐 왕이 권력을 잡고 이런 과정이 다시 다 총칼, 즉 얘기해서 무력에 의해서 그 권력을 잡고 이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근대 사회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에게 옳음을 설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더 좋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뭐 대통령을 이렇게 우리 손으로 이렇게 당선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권력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들의 이 생각들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설득해 나는 힘이 바로 이제 지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죠? 사회적 합의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그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문이라고 얘기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세계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 안 속에서 가장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잘 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더 나은 세상이 무엇이고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사회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것이 우리가 학문을 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과학을 탄생을 할 때 즉 등계에서 여기에 실재하는 세계가 있다면 그 실재하는 세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식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유토피아가 어떤 건지를 이해할, 만들어내려고 상상해내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강연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경제개발의 도구가 아니라면 과학기술의 어떤 목표가 경제개발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과학의 목표든지 인문학의 목표가 됐는지 그 목표는 즉 얘기해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뭐 자연 철학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정말 이유,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자 라는 생각에서 이런 학문을 했다는 목표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으면 사실 과학혁명에 대한 거는 정말로 이제 그 유럽이 자부하는 그런 과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럽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이 굉장히 사회, 이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산업화,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19세기, 20세기.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사에서 이제 과학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주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에서 이 유럽 중심주의를 굉장히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과학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고대 그리스에서 과학이 있었고 탄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라든지 16세기, 17세기에 와가지고 과학혁명 유럽에서 뭔가 이제 과학기술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과학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중심인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학사에서 단일한 그 과학기술의 어떤 중심은 없다. 등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과학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중세사회죠. 중국에서도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도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21세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다시 우리가 기로에 서 있죠. 예전에 이제 과학기술을 수입했던 나라에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과학기술을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나라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계사에서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떤 누구인가의 어떤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이 돌아다니는, 즉 이제 문화적인 것이 우리가 수입을 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사에서 이제 유명한 질문이죠. 그럼 왜 중국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얘기가 Final Question이라고 해서 리덤이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이 Final Question은 문제가 굉장히 많죠. 역사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보다는 야마모토 요시타카라는 그 일본의 그 과학사학자가 했던 왜 유럽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더 좋은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학사학자인데 그 야마모토 요시타카는 그 도쿄대 물리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도 대표로 운동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물리학자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제아에서 독립연구자로 일을 하면서 과학사에 대한 아주 굵직굵직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보는 관점이, 과학사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데, 보통은 과학사 이렇게 하면 유럽에서 뭐 뉴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 하면 17세기를 얘기를 하는데 야마모토 요시타카는 16세기 문화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시타카의 관점은 뭐냐면은 17세기의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16세기 문화혁명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 과학혁명이 정말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6세기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뭐 우리가 알고 있고 인쇄술이 발명이 됐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술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인이라든지 기술자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엘리트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상류층에 있는 많이 배운 어떤 과학기술, 과학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에 그 굉장히 그 저변화되어 있는 그 기술자, 장인 이런 사람들이 그 문화혁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시타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과학이라는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풀이라는 거예요. 과학문화, 즉 과학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그런 어떤 문화적 토양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알고 그런 시민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사실 역사적 관점에서 지난 역사를 그렇게 재구성, 재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과학 저술가예요. 과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과학문화 이러면 과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학교사분들,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행정하시는 분,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시민들이 과학체계들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한국 사회, 그다음에 세계 이런 곳에서 정말 더 좋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16세기, 17세기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고 이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한국 과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통과학하고 근대과학이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특히 유럽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뉴턴의 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에는 과학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도 과학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 이거 질문이 조금 너무 센데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데 사실 강연장에 가면 이런 질문 꼭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사회도 과학이 있는가라는 이거는 사실 박성래 교수라고 그 원로 과학사 학자의 책 제목이에요. 오죽 이제 한국 사회에 과학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책에서 한국 사회에 과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런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에서는 그 15세기 세종시대의 과학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꼭 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턴의 그 고전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종시대의 과학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어떤 문화적인 걸로 보면은 세종이 했던 일이 굉장히 사실 과학적인, 과학기술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해요. 뭐 예를 들어서 천문역법이라는 칠정산이라는 농사직설,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 그 다음에 의방유치, 뭐 도량형의 개혁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훈민정음 같은 것들이 사실 다 과학문화유산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종이 이런 과학기술을 왜 발전시키겠느냐, 뭐 노벨상 받으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죠. 이 땅, 즉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지식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굴해내고 그 다음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칠정산 하면은 사실 이게 뭐냐면은 달력이에요. 당시에 있어서 이제 조선에서는 중국의 달력을 갖다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경에, 그러니까 중국의 수도에 맞춰놓은 달력이 한양 층에서 조선의 땅에서 맞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이 칠정산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론적인 어떤 달력, 지금 뭐 대통령이라는 수시력 같은 어떤 천문역법에 대한 학습, 공부도 굉장히 했고, 그 다음에 관찰, 즉, 이 조선 땅 한양에 맞춰서 새롭게 별자리를, 별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론을 맞춰놓은 것이 칠정산이에요. 근데 이 칠정산이 사실 만들어지는데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직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고려시대에서는 농사법을 이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다 썼는데 조선 땅에 맞는 농사법이 굉장히 필요다. 그래서 이제 뭐 정철을 통해서 농사직설이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이 향약집성방이 우리가 봤을 때 향약, 그러면 향약이 사실 그 조선의 약자였는데 뭐 이 중고등학교 향약집성방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봐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향약이라는 게 조선의 약재를 우리가 양리적으로 다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당시에는 중국의 약재를 썼어요. 중국의 약재는 보통 당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미제나 일제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국의 약재가 사실은 조선의 약재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세종이 그건 아니다. 사실 신토불이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는 우리에 맞는 약재가 정말로 몸에 좋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초과학 연구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다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 어느 땅에 나는 약초들 그런 것들을 다 식물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맞고 이것이 중국산보다는 훨씬 더 우리 몸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뭐 의방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칠정산 같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세종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어떤 문화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서 조선의 독자성을 추구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문화적 자생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세종시대의 어떤
과학문화유산이 있는데 제가 한국사에도 뭐 과학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꼭 얘기하는 게 이제 세종시대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 지금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한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는 거의 이제 한 100년. 그러니까 개항 이후로 따지고 본다면 100년이 넘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제도화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한 건 해방 이후니까 사실 1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남의 것이니 우리 것으로 들어왔는데 그럴 때 정말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세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이 19세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유천의 무정한 세계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얘기들인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외국 것들을 받아들여서 뭔가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런 강박 같은 걸 굉장히 가졌지만 사실 남의 손에 의한 서양이라든지 일제의 손에 의해서 과학기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들어오는 시발점은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 이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기술에 대해서 도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과학기술이 들어오고 나면 이거를 이제 뭐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개발에 이게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시대가 굉장히 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이제 여기 뭐 빅뱅, 그 다음에 뭐 유전자 지도 의식에 대한 어떤 그림들은 제가 이제 어떤 인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빅히스토리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인간, 그 다음에 마음 이런 것까지 연결해는 하나의 어떤 큰 줄기에서 이제 과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우주부터 인간의 마음 같은 걸 어떻게 밝혀주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언제냐면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과학기술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뭔가 막 발전하게 된 때에 사실 과학기술 혁명, 제2차 과학기술 혁명이라고 하는데 과학은 또다시 20세기에 굉장히 또 급변하면서 우주와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뭐 제 책이라든지 지금 뭐 카오스 재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여기에 굉장히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듣고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앞서서 얘기했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 실제하는 세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이에요. 실제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통해서 가치 판단한다.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연장에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인공지능이 세계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 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학을 배울 때 이런 뭐 기계하고 경쟁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관점이 뭐냐면 과학기술이 굉장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뭔가 이제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학자도 있고 뭐 연구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할까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그 과학기술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과학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라는 질문보다 사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해놓은 어떤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이라는 건 어떤 세상일까?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이라는 것, 인공지능이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진짜 고급 과학기술들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과 인문학, 처음에 이야기 이 강의의 시작은 뭐냐면 과학, 인문학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늘 과학을 토대로, 즉
사실을 토대로 가치 판단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과 인문학이 사실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질문에서도 보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는 사실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통찰이나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고급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참 변화는 어렵고 굉장히 지진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학과 인문학이라는 것이 함께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사실 이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 왜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과학 문화의 어떤 확산이에요. 앞서서 얘기했지 역사적 어떤 사실에서도 굉장히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새롭게 알게 되어 있는 세상에 대한 즉 실제하는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들을 토대로 우리가 더 나은 세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학과 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